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 공연을 시작하고 나니까 비가 그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시면서도 다치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서로 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인다고 위에 올라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제일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저희 팬클럽 학별분들 중에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대요. 몇 번을 말해도 들은 게 안 듣는다고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험하다고 내려와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나이에 다치면 뼈가 삭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꼭 새겨 들어주시고 월곡포구축제 박서진 잘했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 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붉은 입술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 아유 감사합니다. 붉은 입술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박서진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은 지나야 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셔야 될 곡 중에 한 곡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야 들려드릴게요. 이제는 남미래가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어디서
아침에 그저께 밤도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누워라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랑 주셔야 될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진아야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박서진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노래 제목은 쉬운 월급 축제를 즐겨라, 지금 순간을 즐겨라 그런 뜻에서 박서진의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겨라 들려드릴게요.
사람 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진다고 후회하지 말고 시원하게 놀아보자 스트레스 풀어보자 지금을 즐겨보자 하겠습니다. 신나시는 신나신 만큼 양손 놀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실 흔들어주시고 하는 곡이 나오면 더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Let's go! 손머리로만 치시면서 새겨드는 바람에 떨어지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다시 가야 해 슬픈에 찾아가야 해
알고 그를 내 인생에 애원이라 못다한 그 사랑도 대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마음 수는 없지 않느냐 박수는 네. 내가 27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엄청난 박서진 아니면은 네. 이 박수가 함성이 들을 수가 없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큰 박수 소리를 들을 거예요. 네? 희재 나오고 가나타 선배님 나오고 지금보다도 큰 박수 소리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거의 지금 네네.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네. 긴장을 하고 있어. 아 정말요? 이 박수 소리보다 적으면 어떡하나. 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우리 박서진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밤새도록 노래 듣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앵콜곡으로 네. 곡을 또 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안 하면 이 노래 안 부르면 네. 문제가 심각해. 심쿵했어요. 아, 다음 곡은 선배님처럼 가벼운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누구처럼 가벼워? 선생님처럼 가벼운 노래 한 곡 더 불러. 나 막 뜰 것 같아 지금. 네. 가벼워. 가벼운 노래야? 그래서 여기 월곡 포구축제에서 원하신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어 그래? 네네.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신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호랑나비라고 한번 내가 노랑나비를 한번 날라볼게. 네. 호랑나비 이것도 재밌는 곡이야. 네 정말 재밌죠. 그래서 물 한번 먹고 하자라. 너 네. 그거 안 말르냐? 저요? 어 이 정도 노래 불렀으면 수분 섭취가 필요할 텐데. 네네. 네. 가만 있어봐. 아유 눈 안 닦아도 돼요. 넘어질까봐. 어차피 넘어질까봐 지금 신발 벗고 하려고 했어요. 야 양말 다 쳐줘. 아니 무대 미끄러워가지고 이제부터 신발 벗고 하려고 했죠. 야, 이 정도? 그, 네. 가만 있어봐. 내가 신발이 하나 필요했거든. 네. 참, 신발도 좋고 많다. 265. 아, 260이다. 260. 이걸 신발이라고 신고 다니니? 네. 나는 280 신어. 오. 근데 260. 내 지갑으로 써도 되겠다. 내 핸드폰 지갑으로. 세상에 발도 조그맣고 어쩌면 그래. 하여튼 맨발로 네네. 괜찮겠어? 네네 이제부터 맨발로 해야지 더 잘 놀 수 있어 같다. 맨발로 아까 하다가 미끄러질 뻔했잖아. 그래. 하여튼 네네. 맨발 이상 신발만 벗어 다른 거 벗지 마라. 아 네. 큰일 나죠. 큰일 나. 자 앵콜곡입니다. 서진이한테 박수만 주세요. 마지막으로 플레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준 일이 하나 없네. 하루빛을 기다려도 도대체 상관없네. 이거 참 속상해 속상해 무상해라. 호랑나비가 날아와 하늘로 날아와 호랑나비가 날아와 구름 위로 숨어봐.
속상해 속상해 못살겠다 오늘은 날이야 날아와 찾아오느라고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옷 좀 입혀라 세상에 아유 야.